도착했어? 네, 도착했습니다. 서희관 강연조 만났어요. 덕세령에서 검은 다리굴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전환자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. 혹시 붉은 점퍼 입은 50대 여자분 말씀입니까? 발견했어? 그 사람 상태는? 좋지 않습니다. 빨리 지금 병원으로 이송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저희 상황도 좋지가 않아요.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GPS도 무용지물입니다. 그리고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반달곰들이 주변을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. 서희경이랑 강현주가 전화지 없고 내려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어요. 서희경이 바꿔봐. 서희강입니다. 네가 선두에 서서 길을 찾는다. 네가 제일 빠르고 네가 산을 제일 잘 알아. 자신 없어요. 길을 못 찾겠습니다. 나도 예전에 거기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. 결국은 전환자를 죽게 만들었지. 상황을 살피다가 그 이유를 알아냈어. 사람 길이 아니라 동물 길을 쫓았던 거야. 야, 됐어. 내가 와볼게. 너 아까 다리 다쳤잖아. 제가 하겠습니다. 선배보다 제 무릎이 센 거잖아요. 사람이 낸 길은 마을로 향해 있지만 동물이 낸 길은 정반대 방향이야. 환상 방황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반대로 가. 헤드런트라고 무전기만 챙기고 다 버려.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. 제일 체력이 좋은 강현주가 1번 주자를 맡아. 그리고 구형이가 어디 있어도 1위는 후미를 맡는다. 아까는 둘이서 실패했지만 이제 니네는 넷이야. 서로 믿음을 할 수 있어.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. 너희 뒤는 동료들이 지켜줄 거다.